학교를 대진성주회에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강도 높은 학내 투쟁에 나섰습니다. 우유섭 기자입니다. 법인 사무국과 총장실을 가득 메운 안양대학교 학생들. 학교 측에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한 해명과 종합 감사를 요구했지만 의견이 묵살당하자 법인 사무국과 총장실을 점거하며 학내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대진성주회 출신 이사 선임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겁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이제 목소리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사건, 그런 것에 학생들은 분노하였고 이제는 뭐 여론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행동, 영향이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판결을 써서 지난해 새로 선임된 이사 4명이 모두 대진성주의 출신이란 것이 밝혀지며 안양대 재학생들과 동문, 교수들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기독교 학교인 안양대학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광태 재단 이사장이 교비로 구입한 부동산 관련 부채로 인해 학교를 불법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사 승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오히려 학생과 교직원 7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이사진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단과 밀실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단 분노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오히려 고소하고 탄압하고 협박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전체 학우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제 2,100명 정도의 학우분들의 서명을 받았고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한 장병집 총장은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태를 풀어나가겠다며 학교 매각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이사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